지금부터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 165호 2022년 7월 8월호에 네 분의 개혁을 바라는 석학이 온라인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부입니다. 끝까지 시청 및 청취 바랍니다. 오늘 함께 패널로 오신 우리 교수님들은 김민웅 교수님, 그리고 또 우희정 교수님, 김동규 교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요. 이 공동선은 지금 천주교에 있는 5천 명의 사제들과 또 2만여 명의 수도사들, 그리고 또 진보적인 종교인들이 함께 있는 잡지인데, 이 중요한 시국마다 대담들을 전개합니다. 이 진보적인 종교인들이 함께 보면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매체이기에 오늘 귀한 분들 함께 모시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또 진단, 우리가 나가야 할 길, 앞으로 향후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 함께 모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 또각 정당, 정치 세력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사회와 구체적인 역학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성용 신부는 가톨릭 인천교구 송림동 성당 주임 신부이며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 초빙 교수입니다. 참여하신 교수님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김민웅입니다. 교수님, 네. 근황 얘기도 잠깐 하셔도 돼요. 네. 근황이 요새 좀 별로 불편해가지고. 김민웅 교수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우희정입니다. 대선 과치전이 다 끝난 입장에서 뭐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되새김을 해보면서 결국은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요즘 그런 좀 논의를 다른 분들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대의제의 어떤 한계가 직면한 현실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시민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화할 것인가, 정치세력화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얘기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 또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규 교수님,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명대학교의 김동규입니다. 이 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난 3월 9일 이후 깊은 내상을 받아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좀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뭐 이런 사실은 절망이나 혹은 패배감은 뭐 억지로 스스로를 부추긴다고 해서 회복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침잠의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어떻게 보자면, 여기 우종 교수님이나 김민웅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같은 이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사실, 김동규 교수는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광고 PR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목적까지 올라오더라도, 할말다 못하고, 참고 다독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패배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혹독하게 채찍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유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위로하면서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교수님들 다 말씀하시던 공통되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시고 또 지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지금 이렇게 대선과 지선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던져졌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진단해야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연하게 감성으로 또 어떤 그냥 나만의 통념으로 이것들을 이제 단정하거나 또 감정에 휩싸여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냉정하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단 부분에서 저희가 제기드렸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각자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시고 나서 0.73%의 차이로 물론 대권을 이 보수 기득권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이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이 지난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가시는 의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차가 1%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도상으로 패배한 결과의 무게는 0.73%가 아니라 100%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권력의 총량이 이런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1%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투표가 도리어 필요한, 그리고 권력의 총량이 이동하는 이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대등한 형태로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은 하나라면 상대방은 언론과 자본과 국가기관 전체가 달려들어서 그래서 1대100으로 싸운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 싸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대선 끝나자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목전에 칼이 들어오는 형태의 서늘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과인데 이 성과를 너무나 손쉽게 털어버리고 비관주의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제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대선 지선도 그렇지만 지난 아까 이제 김동 교수님이 지난 5년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가 촛불혁명의 혁명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전국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촛불혁명의 혁명사라는 관점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로 지난 5년을 지나왔다.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그래서 혁명적 정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조처를 취했고 그래서 청산될 세력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추세로 몰아놓고 그 기운으로 다음 단계의 어떤 역사적 과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반부터 촛불혁명의 의의나 또 가치, 목표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마치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상의 정치로 돌아가 버렸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모아왔던 혁명 동력 자체를 분산시켜버렸다. 이것은 향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들의 대의를 또 대표하고 있는가 또 이 제도,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또 우리 우희종 교수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네, 저는 뭐 크게 대동소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어떤 지점은 결국은 이 대선의 결과는 지지자들의 피로감의 결과였고 그래서 그 방금 말한 이야기된 것처럼 광화문 촛불이 어쨌든 그 개혁 이 사회 적폐에 대한 개혁인데 그것을 전혀 그 민주당이 대변하지 못했죠. 물론 뭐 문재인 정부 전반부는 어쨌든 의회 의석이 뭐 지금 말하면 어쨌든 뭐 저 국민의힘 당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최소한 21대 총선 이후 그 지난 2년간 전혀 이게 이 개혁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대선을 위한 경선 기간 중에도 민주당 내 그 대선 후보끼리 그 정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과정을 겪을 때 저는 그나마 변방에서 온 이재명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0.73으로 나갔지 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후보가 과연 촛불의 열기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데 철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민주당이 이 국민들이 원하는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담을 수 있는 그 문화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뭐 김민웅 교수님께서는 일상의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제 식대로 표현한다면
7, 80년대 부패 정치 언어, 정치 문화를 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당이건, 결국 그 출발점이나 어떤 뭐 추구하는 가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 공학적인 당내 세력 싸움의 모습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우리에게 보여준 가능성은 이제 민주당 주류의 그런 예전부터 나오던 흘러오던 구태 정치인은 사실 국민이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정말 변혁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 변방에서의 이재명이 와서 그나마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또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우리 김동규 교수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패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교수님께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에 가장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패죠. 그 역대 기록적인 아주 미세한 그 표차의 석패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저는 심판이라고 결국은 봅니다. 그런 그 지난 5년의 취재에 대한 어떤 분노나 비판이 결국 표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심지어 세계 역사상 최초로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최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5년에 대한 심판 앞에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재반적폐나 부패 구조나 권력의 농단에 대한 시민적 저항에 의한 촛불 혁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그러한 그 개혁에 대한 여망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실패가 온게 아닌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혁과 이른바 민생을 대척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입장에 놓고 사실 제대로 된 개혁이 제대로 된 민생이나 혹은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첫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리시키고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이 논란에 새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사회 내에 개혁과 보수 세력의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안토니오 그람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끈을 사실은 이렇게 특후방계로 갈수록 놓아버린 게 아닌가. 그것이 검찰 개혁을 와두로 터져나온 그런 비세가 또 중요한 대선 패배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이 민주당이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봐도 사실 참 기가 찬데요. 현실이 검찰 직할통치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깔아준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주 명백하게 이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전혀 짚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면은 제1차 촛불혁명의 과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과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초기에 나타났던 재벌 개혁이나 혁파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간 지점에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구나. 그리고 언론 개혁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구나 해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주제를 제기를 하고, 이것을 현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리고 3단계 대선에서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강경이라든가 또는 중도 세력과 경계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이해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정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에 쥘수 있는 정치적 무기 자체를 스스로 무장해제시켜버렸다라는 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향후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비전과 역사적 방향에 대한 제시가
부재했어요.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데 그런 그 이 소확행 수준의 얘기로 멈췄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했던 이런 점들이 지난 시기의 여론이나 언론 환경에 포위되어서 그걸 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거는 이제 김동희 교수님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고 저도 아주 적극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권 최후 단계 대선과 겹쳤던 그 시기에 코로나의 민생이 굉장히 아주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때 했어야 될 경제 정책,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넘겨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촛불혁명 이후에 세웠던 정부, 정권, 권력의 이른바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돼버려서 그러면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다시 일어날 때에 그러한 권력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진 않다라는 게 저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대의는 세웠는데 그 대의를 실천해 나갈 어떤 이 정치 체제, 권력의 효능감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적폐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무기도 스스로 손에서 거두어버리고 네. 그래서 스스로 약체가 되어버린 그래서 도리어 시민 혁명군 세력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제도적으로는 지휘부가 되어야 될 그러한 정치권이 지휘 능력을 전혀 발동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의병들은 일어났는데 관군은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적은 엄청난 자원과 그런 세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시민들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0.73이라는 거리를 좁혔는데 이렇게 스스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지난 5년 전에 꾸준히 축적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는 그런 길을 깔아줬던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이고 심각한 그런 반성을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보이고 효능감을 못 보여준 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봤을 적에 그게 단지 5년 내에 축적된 게 아니라 이 민주당 지도부가 최소한 가지고 있는 또 최소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전 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언어 구사가 그 자체가 이미 구태에 그런 이미 저 국민의힘당과 다르지 않은 정치 언어를 가지고 정치 문화를 가지고 그런 낡은 방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한계를 못 벗어나고 효능감을 스스로 무기를 버릴 수분이 없었다.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들 수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 이제 교수님, 김현웅 교수님과 우리 정부님 같이 말씀하신 게 또 김동 교수님도 같이 말씀하신 게 대선 패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요. 그 지지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전반기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교수님들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러한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사실 초반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대북 문제라든지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한 접근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 사실 현실들이 상당히 정부의 지지도를 높여 나갔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지점들이 이러한 지지율의 반전을 만들었는가, 그 어떤 터닝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희정 교수님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가, 김건 교수님 예, 좀 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현웅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이따 나온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세력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뭐 그 정도로 나왔던 것은 집권 초기에 나와 있는 미럴 효과에 또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고 그러한 촛불혁명을 원인시킨 그 시민들의 민주적인 혹은 개혁적인 열망을 달성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나 기대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저는 그만큼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추상적인 뭐 민주주의적인 원칙의 확립이나 집행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형태나 혹은 개선에 있어서 분명히
구태나 이른바 적폐라 불렸던 어떤 그런 낡은 구조 혹은 경제 혹은 부패 특권을 처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그 내세웠던 제조 산화라는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상가 그 강을 완전히 다시 만든다는 일종의 개혁의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빚에 접어든 것은 그러한 초심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 전체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한 지지세가 저는 꺾였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이고 강론적인 부분을 뭐 지적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집권 5년 동안 그 일어났던 그 부동산 문제 폭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그 부익부 빈익빈의 악화, 그것이 가져온 청년 세력의 이탈, 어떤 이런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 제대로 현명하게 혹은 전문가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개혁의 지향과 정책의 어떤 실수,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 실수의 원인을 보고 반성하고 근원적인 다시 문제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그럼 겹쳐지면서 결국 초창기에 그 높았던 지지율이 꺾이고 최종적으로는 대선 패배까지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김동 교수님이 얘기했던 열망과 기대의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제로 힘을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지에는 기대 플러스 적극적인 어떤 이 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잘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이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았다기보다도 기대와 함께 이만큼 지지를 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힘을 몰아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 반복을 했지만은 촛불혁명의 대의나 가치, 그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그걸 통해서 개혁적인 힘을 집결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석 달 만에 촛불혁명 정부라는 이름을 쓰지 않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주 심각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 얘기도 그렇고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리더십의 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전에 박근혜 뭐 등등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지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했던 건 뭐냐면 집권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가 국민들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민과의 대화 몇 번 없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소리를 듣고 그걸 정책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별로 없는 상태로 청와대에 유폐되어버린 듯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형태의 대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건 참 애석한 것인데 현재 윤석열이 이제 도치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기질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시민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허접해서 그렇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스스로 어떤 이 정치적 유폐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국가적으로 뭔가 아주 깊은 이 슬픔이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일상 속에서 들어야 할 얘기를 함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내서 시민 정치의 어떤 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무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한 거죠. 못했고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문제도
현장과 괴리는 상태로 정책이 결정돼도 그게 그냥 승인이 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듣을 때 사실은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와 그리고 국민 사이에 아주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여당의 비판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네. 권력 운영을 해버리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내놓은 정치 자체에 대한 질문, 비판, 문제 제기에 점점 귀를 닫게 돼버리는 네. 대단히 어리석은 정부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그러한 것과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현장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해버린 바람에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던 건 당연히 이제 촛불에 의한 탄핵 이후에 그 촛불을 담지하는 정부로서 이제 문재인 정부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높았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초기에 높았던 것은 이상은 없습니다만 왜 이게 그러지는가 봤을 때 우리가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 평화 의지와 검찰개혁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높은 지지율에 함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평양에 가서 그 평양 시민들을 앞에 두고 그렇죠. 연설했을 때나 백두산 정상에 갔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대로 우리 개혁 시민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 꽤 높았는데 비루의 그 전환 결정적인 게 그러한 시민들의 의지는 21대 총선까지도 유지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80석 가까이 그 전에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석 가까이 시민들이 힘을 모았다는 건 그 시점까지는 기대가 여전히 있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부러진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최소한 21대 총선 이후에 그 무능함, 유약함, 간단히 말하면 최소한 개혁을 촛불 시민들이 개혁을 해달라고 권력을 위임한 셈이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권력 남용도 잘못된 거지만 주어진 권력을 절대 이 사람은 본인의 수사로 뭐 민주적 절차다 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 전환 태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권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악영향을 미치죠. 네. 그런 면에서 그 21대 총선 이후 진행된 이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정책의 실패, 부동산 포함해서 네. 이런 지점들이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지지율의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짧게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정세 인식을 할 때 조중동이 왜곡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개혁이나 남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국민들, 서민들의 일상생활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 교수님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대대적인 혁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 지지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당시에 하나회를 척결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엄청난 정치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지지를 표했죠. 정상회담과 남북 문제라는 게 평소에는 뭐 그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남북 평화나 통일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주제인데 그거를 소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일상의 어떤 세세한 상황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언론이 세뇌를 해버리는 거에 넘어가서 큰 틀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이 위대한 정치? 이런 걸 포기해버린 거죠. 우리가 세운 촛불혁명의 정부는 우리가 어떤 걸 요구했느냐 하면 위대한 정치를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위대한 걸음걸이, 위대한 미래, 위대한 비전, 이거 해볼 수 있잖아? 그렇게 한 건데 그 위대함을 스스로 버리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민생과 그리고 개혁적이 아닌 국민까지 포괄하는 통합정치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리는 네. 보증관한 그러한 것이 되니까는 지지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지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각이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 지혜나 용기, 의지의 박약
이런 것이 어떤 자매를 길을 걸어오게 했다. 아,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만약 이게 얘기가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하나 들어가서. 그럼 그 결정적인 지지율의 어떤 터닝포인트 지점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요. 사실 그 시기에 검찰총장으로 불러들였던 윤석열, 또 감사원장 최재형, 또 경제수석이었던 홍남기를 비롯해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그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날선 유약함과 이런 비판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부의 내각을 짜는 데 있어서 당시 이제 국정을 책임졌던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이 정부의 의지, 이건 과연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사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개혁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사들,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의 인사에 말 그대로 반개혁적 인사, 말 그대로 대법원만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던 이 정부의 이러한 인사 정책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사 문제야말로 뭐 당연히 모든 그 대부분의 그 시민들한테 공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함께 지난 그 5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못 뽑았고 그들을 잘못 부렸다. 혹은 뽑아 놓은 사람을 제대로 그 통제나 혹은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지신부님이 혹은 그 집권 세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막강한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였어요. 특히 핵심 강요들이나 권력 기구에 있어서 누구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심 세력이나 집권 세력을 논할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임명한 후에 그걸 통제하고 다루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거의 항명에 가까운 정부 정책이나 혹은 그 민주당 정권의 어떤 지향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수립될 때 그것을 통제하고 최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권을 동원해서 제어하는 리더십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저는 부재했던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형식 논리적으로 뭐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하냐. 그것은 정말 그 원론적인 정말 법전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항명이 일어나고 검찰의 난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그 격렬한 충돌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그 당시 검찰총장을 청와대에 부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총장을 크게 꾸짖고 그리고 꾸짖었다는 대변인의 성명이 나오고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사나 어떤 정책을 막아내는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그러한 어떤 역할을 방기하고 놓아버렸다는 것.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가 번지고 그런 피해가 눈덩이같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그런 그 이른바 레이거노미스트적인 이 통제적인 재정 정책을 그냥 눈 놓고 그냥 바라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격려한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이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뭐 집권 세력 논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의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사실 지난 5년을 관통했고 대선에 실패한 중요한 저는 원인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뽑았던 검찰총장 그 인사정책에서 출발이 잘못될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기대했으니까.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수 있는 장치 또 그리고 실제 행동은 이후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리어 거기에 말하자면 울타리를 씌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능력의 문제도 있고 정서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탄스러운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과정을 조장해버린 것의 결과가 검찰 국가의 등장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저를 비롯해서 김동연 교수님도 그렇고 우희정 교수님도 그렇고 적지 않은 지식인들 또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이게 대단히 위험했던 거죠. 그럼 민주당도 이러한 여론과 이러한 문제 제기를 깊이 듣고 그리고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이 정치의 경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지 않고 그리고는 언론이 밀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조국 사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적인 정치의 경로를 스스로 해체해버렸을까?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죠.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곤란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험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정부는 세웠지만 포위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절감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비판이 문재인 정부도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운 어렵게 세운 정부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동연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고 우희정 교수도 그랬지만은 많이 인내했죠. 그 인내한 가운데에 나온 비판은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판의 무게를 전혀 절감하지 않고 그래 주어진 권력을 누리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고 그다음에 개혁의 날카로운 예봉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직무태만에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586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 이 586의 경우도 보면 저는 어떤 생각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 운동할 때 다들 맹장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진보적인 개혁적인 의지와 그리고는 기존의 정치의 기득권의 현실이 결합되면서 어정쩡한 이 입장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개혁주의 진보적인 것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그런 현실은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자신의 유권자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할 텐데 이들의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이러다 보니까는 역사에 대해 충실하지 않은 정치 집권 세력이 됐다. 이래서 자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보면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역사의 대의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혼신을 기울이고 그것을 싸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혹시 소수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거대 역사의 힘이 된다는 자신감을 못 갖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사후 수습 문제는 이제 충분히 잘 지적해 주실까 저는 그건 공감하지만 사실 이 정부의 초기부터 인선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R&D를 총괄하는 사람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황우석 박사와 함께 거론됐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최소한 생물 의학이나 생물 의학 관계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며칠을 하고 성명을 내고 우리도 입장을 내서 결국 그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게 집권 초기의 일이에요. 아니, 황우석 박사가 이미 과학 사기 사건으로 교과서 실린 사람인데, 그때 연루됐던 그때 청와대와 그 황우석 박사를 연결했던 순천대 교수를 총 R&D 책임자로 앉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서 그 인선의 검토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뭐 과학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윤석열도 그랬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그래, 권력이 싸우잖아. 그러나 그 당시도 이미 내부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은. 이 박기영 그 순천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으로 왔을 때
우리 아는 사람은 아, 황우석 때그 일이 연루됐던 사람이야.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런 교수인가보다 했던 것처럼 이것을 검증하는 청와대 팀이 시각이 훨씬 더 청와대 쪽이 심층적이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 수준이고 다양한 라인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 문제 관리가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더욱이 거기 플러스 알파가 그를 사후에 교정해야 될 권한을 가진 분이 그냥 적당히 그냥 떠돌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김용 교수님 말한 것을 왜 우리들의 얘기를 안 들을까? 제가 이제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이라면서 이제 그런 정치권 내부를 이렇게 보면 여의도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라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저들만의 리그입니다. 시민들의 소리가 본인의 입장에 유리할 때는 막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논리로 돌고 그 안에서 아무리 시민들이 얘기를 해도 밖에서 목소리 높여도 이상 안 들어요. 자신들의 계산 속에 듭니다. 아쉽지만. 인사의 초기의 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또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핵심은 교정의 장치와 과정이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게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게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폐해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의 교정의 기회도 없어지고 이게 이제 다 한꺼번에 쌓이게 되면 그 결과는 뭐 너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이어서 그 지방선거를 좀 연결시켜 볼게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또 평가와 분석도 또 함께 진행되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희 유의미한 어떤 사건들, 지점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패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딸들이 등장합니다. 개혁의 딸들이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을 고쳐 쓰자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박지원과 윤노중을 대표로 한 비대위가 꾸려져서 이제 그래도 이제 무너진 민주당, 또 무너진 시민사회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다시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이 지선의 패배, 지선, 뭐 패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주세력의 참패가 이제 과연 이 비대위와 또 무관하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비대위, 이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의 딸들, 과연 그것도 개혁의 딸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이러한 정치 팬덤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민주당의 어떤 선택과 기록,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 지점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무리한 시도, 또 이후에 이런 지선의 결과에 대한 말 그대로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버리는 이 지방선거의 결과들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은 무엇인가?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먼저 김동규 교수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뭐잘 아시다시피 계속 역대급 패배입니다. 정말 역대급 처참한 패배를 가져왔죠. 근데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저는 지금 지선부님이 개딸들 얘기도 하고 뭐 비대위 얘기도 합니다만은 특정 지도부의 몇몇이나 혹은 또 다른 성향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그룹의 영향 때문에 저는 지선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패배로 갔다고 보진 않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기본적으로는 전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선거가 뭐 대선에 거의 뭐그두 달도 넘기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의 그 파도가 아직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대선 패배를 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이나 절망감이 컸다는 것이 하나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대선 패배와 지선을 맞으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저는 일종의 그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은 뭐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게 혼동스러워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계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선이나 지난 그 총선 때 압도적으로 180석을 밀어줬던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개혁적 지지자들이 대거 선거 자체에 불참했던 어떤 이런 원인이 컸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역대급의 낮은 투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차마 국민의힘은 찍지 못하지만 민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이런 지지층들이 왜안 나왔느냐가 사실은 저는 이번 지선 패배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안 나왔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이른바 자기들 스스로 외치지 않습니까? 당 정강에도 있고요. 강령에도 있고 개혁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진보적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층들은 특히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정의당의 지금 그 중도 좌파 정당의 어떤 그 흐름이 질이 멸렬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개혁적 지향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받는 정당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개혁의 지향, 즉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흐름, 주장과는 전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져갔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동선에서 주최한 대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